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차영주 소장 모시고 네. 주요 이슈들 그리고 출발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 연결하는 동안 잠깐 호가 출발에서의 흐름이 어떤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국내 증시도 뉴욕 증시와 물론 이제 그 오른 폭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밑단에서 치고 가는 힘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그리고 그제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변동이 좀 커지다가 다시금 만회를 쭉 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 있었죠. 오늘 일단 호가에서는 양시장 지수 모두 상승 출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80포인트대 거의 근접해서 현재까지는 출발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10포인트가량의 상승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850포인트 선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0.75% 정도의 상승으로 오늘 출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힘을 좀 받으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2% 정도의 상승 그리고 간밤 테슬라가 굉장히 강한 상승의 힘을 보여줬던 바 있습니다. 앞서 이제 니오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삼성 SDI, LG화학 함께 힘 받으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영주 소장 전화로 오늘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목소리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네. 자, 뭐 최근에 다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코로나 대장주 쪽에 속할 수 있는 플랫폼, 플랫폼 관련주들이 최근에 추세를 쭉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관련주들이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뭐 우후죽순으로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일단 1차 상승이 끝난 이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역시 대장주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되는 코로나19 관련된 플랫폼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최고의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당분간 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있어서의 많은 지금 현재 자금들이 유동성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유동성들이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역시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대장주 위주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저희 뉴스에서도 국민연금 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를 했죠. 플랫폼 업체들, 또 이제 언택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쪽에 대한 대체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 전달해 드렸던 바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 제약바이오는 잠깐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이쪽도 빠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해요. 예, 오늘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하면은 많은 업체들이 현재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특히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런 쪽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네. 역시 뭐 쉬운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뭐 임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과연 어떤 기업이 뭐 가장 먼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그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진단 키트 같은 경우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저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인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이러한 관련주들 말고 의료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제 뉴스가 나온 게 우리가 메르스 때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기기, 특히 소모품 관련 의료기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의료 폐기물이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의료 폐기물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소모품을 많이 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현재 뭐 세온메디칼 등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최근에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제약바이오라고 그래서 꼭 약물을 쓰는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약물 못지않게 지금 실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속소 아이들이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수도권의 초중고 여기 이제 다시 온라인 교육이 되고 대학도 아마 저희 학교별로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학생 수가 많으면 온라인 교육 그리고 학생 수가 중간 정도 되면 이제 대면 비대면 썼고 이렇게 그 이제 되게 돼 있고. 지방 대학에서는 지금 2학기 전체를 온라인 교육으로 한다 이런 네.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교육 관련주들도 당연히 관심 대상에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교육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수면 아래로 잠깐 좀 내려왔는데 아이고 뭐 코로나19가 수도권에 다시 재창궐 하다 보니까 다음 달 초까지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 초중고 같은 경우 일단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학생들이 조금 뭐 온라인 수업을 한다 그래서 뭐 온라인주들이 수혜를 보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수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현재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현재 지금 뭐 수능을 연기하느냐 마느냐까지도 현재 지금 얘기가 지속되고 있고 오늘 또 나온 뉴스가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만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조금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자퇴를 하는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증시에 있어서는 재료가 되는 뉴스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한 학생들이 결국 사교육 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사교육 시장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온라인 교육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대장주 중심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 있어서 장악력이 높은 그러한 시장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도 뭐 수업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근무도 재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온라인을 활용한 근무가 되겠죠. 하다 보니 이제 또 온라인 쪽에 보안과 관련된 부분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실제로 뭐 상한가 같은 종목도 있었고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 있었는데요. 다만 이쪽은 뭐 연속성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은 보기 좀 힘든 상황이에요. 보안주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좀 들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화로 연결할 정도로 상황이 별로 녹록치가 않은 거죠. 재택근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재택근무에 늘어나게 된다라면 뭐 전화야 뭐 상관없습니다만 근무에 있어서 근무 일지라든지 근무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보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안도 좀 나눠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보안, 그러니까 결국 그 온라인 상에 있어서의 조금 그 망에 대한 안전성을 나타내는 그런 주식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문서를 또 안전하게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움직인 관련주들은 이제 문서 보안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그러한 쪽들은 좀 연속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별로 그렇게 소용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면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인터넷 보안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서포트로 대표되는 문서 보안 업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온라인 보안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통용이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따라서 보안주들도 재차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온라인 보안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집도 식구들이 다섯 명이 있는데 다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집콕 관련주들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좀 살펴주시죠. 예, 집콕 관련주들도 상당히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집콕 관련주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콕 관련주라고 한다라면 음식료도 있고요, 인테리어도 있고요, 여러 부분들이 되고 있죠. 최근에 음식료 업체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 집콕 관련주라고 한다라면 뭐 삼양식품을 대표해서 라면 관련주라면 요즘은 된장 고추장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장까지도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집콕 다시 한번 저도 뭐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고 집에서 해먹는 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쪽들에 대한 관심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동서라는 기업 같은 네. 경우 일단은 커피 시장에서 1위를 달아냈다라는 점에 있어서 대장주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플랫폼, 제약 바이오 그리고 온라인 교육, 보안 또 이제 집콕 관련된 네. 종목들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범위가 넓어요. 맞아요. 종목들의 개수만 따져도 예. 네,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추려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일종의 뭐 테마가 완전히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겠죠. 코로나19라는 테마 큰 카테고리 이게 물론 뭐 단순하게 뜬금없는 테마는 아니죠. 우리가 의미가 있고 기업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긍정적인 테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업종들의 움직임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1차 상승기에는 누구든지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언급했던 플랫폼, 교육, 보안, 집콕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다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상승기를 이미 한 차례 다 겪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다소 변동성이 시작된 상황에서 2차 상승기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올라가겠는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좀 기울이고 계실 텐데요. 2차 상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1차 상승기에는 코로나19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다 올랐다라면 2차 상승기에는 이 기업이 과연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느냐 정말로 코로나19의 수혜를 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집중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격 매수보다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너무 서둘러서 따라하시기보다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전략으로 조금 어차피 이 코로나19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좀 긴 시야를 보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네. 워낙 이제 그 범위도 넓고 종목들도 많은 상태이니 만큼 거기서 이제 숫자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포트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네요.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